목자들이 어떤 사람이 얘기합니다. 무슨 옛날에 그 알렉산더 대왕이 막 요절했다고 하는데 그 시대적인 상황에서는 그 사람 오래 사는 거야. 어? 그리고 우리가 그 보통 우리가 그 18세기, 19세기 막 이때는 평균 수명이 보통 40, 50이에요. 그 당시에 무슨 저 로봇이 나와갖고 인간이 막 이렇게 편리하게 100살까지 살고 그런 거 몰랐어요, 그 당시에. 그래서 여러분 지금 시대가 많이 바뀌어갖고 이제 공인중개사 시험도 바뀌는데 이제 이렇게 바뀌어가는 대로 변천해야 되는데 옛날에는 막 그냥 이런 그 매체도 없던 시절에는 초창기에는 막 그 공인중개사 공부하면 학원에서 막 그러니까 인터넷도 없고 막 그런 시절이니까 학원에서 막 12시까지 막 공부하고 어? 막 민법을 특강하는데요. 새벽 2시, 3시까지 해. 그래도 막 새벽까지 막 듣고 한 자리도 더 들으라고 막 그래. 요즘 만약에 특강한다고 민법을 새벽 2시까지 하면 뭐라고 얘기해요? 막 미뭐 하고 얘기하고 막 별짓 저기 할 때 다 할 텐데 막 그럴 텐데. 그 세상이 바뀌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은 그래서 옛날에는 막 그 어떤 주부님들은 그 저 다섯 명이 똘똘 뭉쳐갖고 막 새벽 그 저기 학원에 그 경비 아저씨가 그 샷담을 올릴 때 주차장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새벽 5시 기다리고 있다가 문 열면 막 그 뭐 먼저 와서 자리 맡으려고 막 그리고 거의 가정을 포기하다시피 하고 막 그렇게 공부하고 그랬는데 요즘은 뭐예요? 요즘은 그런 분도 안 계세요. 그래서 그분들은 그분이 그 다섯 명 중에 한 사람이 수석했는데 그 당시 그 사람이 평균이 96.5를 받았어요. 근데 그 다섯 명이 다 뭐예요? 평균이 90이야. 근데 지금 그렇게 공부한 사람이 있어 없어요? 그 뭐라고 생각하는 속으로 그 미 또 얘기해 또 어? 그러니까 요즘은 아름다운 점수가 몇 점대야? 다 60점, 61 뭐 요즘 다 여기야 그러니까. 그러니까 절대 지금 점수 분포가 지금은 뭐예요? 점수 분포 옛날에는 그 자 이 조선시대 때 뭐예요? 그 단항아리죠 단항아리 이런 점수 분포였는데 요즘은 뭐예요? 우주선이 우주선 다 어디에 몰려 있어요? 점수가 다 60점 여기 몰려 있어요. 여기 다 몰려 있어 갖고 하여튼 한 문제만 만약에 실수하면 그냥 떨어졌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괜히 뭐 어려운 거 괜히 그 한 문제 더 맞겠다고 고민하지 말고, 뭐 아는 거 실수하지 않는 게 그게 가장 대표적인 거예요. 어? 그렇게 대표적인 거니까 그 잘 이해해 주시고 절대 무리하지 말라고 하는 건 그거예요. 무리하지 말라고 하는 건 뭐냐면 괜히 뭐예요. 괜히 그 안 나올 것 같고 열심히 해갖고 뭐예요. 그 시간 낭비하지 말고 확실하게 뭐예요. 점수 나올 걸 확실히 올리고 그러니까 중개사법을 만약에 뭐예요. 85점 이상 90점 맞아보세요. 중개사법 9점 맞으시면 공법 까락만 넘기면 되죠? 까락만 넘기고 공시세법 50점 맞으면 되니까. 점수 나올 걸 확실히 하라는데 그게 중요한 거예요. 점수 나올 거를. 응? 여러분, 중개사법 시간이 무슨 요일이죠? 수요일이에요? 그 수요일이면 어제가 민법이, 하는데 중개사법하고 민법은 출석률이 되게 좋을 것 같은데? 출석률이 굉장히, 중개사법 출석, 아니, 따르라고 한 거면 중개사법 시간이 막 그냥 인원이 꽉꽉 차갖고 결승률이 없대, 결승률이. 제가 요번 주에는 세종이지만 다음 주는 파주시에 가는데, 파주도 마찬가지예요. 불타는 금요일만 되면, 중개사법 시간에는 뭐 한 50명 넘게 오는데, 싹 빠져갖고, 수명도 안 하고 그래갖고, 하여튼 내년에는 시간표 좀 바꿔달라고, 나도 목요일이나, 수요일로 바꿔야지. 아, 이거 금요일날 했더니, 형. 어? 결석도 많이 하시고. 아, 또 그렇다. 사람이 만약에 그 일주일 동안 학원에 다 나온다는 게 너무 힘드니까. 힘드니까 뭐예요. 하루는 쉬어야 되는데, 그 옛날에는 뭐예요. 옛날에는 그 중개사법 시간에 쉴까? 공시법 시간에 쉴까? 세법 시간에 쉴까? 이렇게 고민했는데, 요즘은 뭐예요. 중개사법 쉬면 안 되니까. 항상 뭐예요. 자, 언제만 결석한다고? 금요일만 결석하는 저희가 제일 많습니다. 어? 자, 하여튼. 결석하셔도 좋은데, 일단 뭐예요. 기본적으로 열심히 하시고, 자, 이제는 저한테 물어보셔야 돼요. 요즘 학원 가면, 사람들이 계속 뭐예요. 뭐 질문하러 오고 그래갖고, 그래서 굉장히 즐겁습니다. 왜? 이제 공부를 한다는 얘기죠? 나 근데 여러분 지금 저한테 질문 안 하는 거 보니까, 하는지 안 하는지 제가 굉장히 궁금해요. 궁금하니까, 내가 계속 지켜볼 테니까, 계속 뭐예요. 분명히 모를 텐데, 모를 때 안 물어보는 거니까 하여튼 꼭 물어보셔야 돼요. 자, 여러분 몇 페이지인지 보자. 여러분 책 넘겨보시면 그 28페이지 그 기타 보조장부 나오죠? 그래서 우리가 기타 공부인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일람도라든가 거기 집원 생김표는 안 해도 돼요. 하여튼 일람도도 기타 공부고 결번대장도 기타 공부니까 절대 지적 공부는 아니다. 아니죠.
자, 그래서 이 결번대장은, 자, 시험 문제 나올 때, 우리가 보통 뭐예요? 토지를 뭐 하게 되면, 합하게 되면, 아, 필지가 4개 있죠? 이걸 하나로 합병한다 하게 되면, 번호가 1번, 2번, 3번, 4번이면 뭐예요? 자, 이 땅을 하나로 합하게 되면 번호가 1번이죠? 그럼 나머지 2번과 3번과 4번이, 우리가 이런 것을 결번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면 이제 이 결번을 모아놓은 거 왜? 한 번 쓴 번호는 또 안 쓴다는 게요. 그래서 결번을 모아놓고 결번대장을 만들어놓고 그 소관청이 집원을 부여할 때 그러니까 이게 썼던 번호가 안 쓴 번호를 비교를 하는데 자 그럼 이제 시험 문제 분명히 결번을 모아놓은 거 결번대장인데 집원대장이라고 시험 문제 나온 적도 있어요. 그래서 이 말만 이렇게 살짝 바꾸는 거니까 잘 기억하자. 결번이 생기면 무슨 대장에? 결번대장에 뭐예요? 결번대장에 자 적어서 비치한다. 그 다음에 지적공부의 보존관리 그러는데 우리가 보통 뭐예요? 종이를 댄 공부 있죠? 종이를 댄 공부 뭐가 있고 자 토지대장, 임야대장, 대장이 있고 자 넓은 의미의 대장은 공유지연명부하고 대주권노부도 대장이라고 표현합니다. 그 다음에 뭐가 있고 도면이 있고 그 다음에 경계점 뭐가 있어요? 경계점 좌표 뭐예요? 좌표 등록부가 있다. 우리가 이것을 뭐예요? 학문적으로는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공부라고 얘기해요. 근데, 자, 정보 처리 시스템 있죠? 이렇게 정보 처리 시스템에 의해서 저장한 공부가 있다 그랬죠? 자, 이것을 우리가 불가시적인 공부를 한다 했죠. 그러면, 이 대장 도면 경계점 좌표 높은은 어디에 보관해요? 이것은, 자, 소관청이 뭐예요? 지적 서고에 보관한다. 소관청의 지적서고에 보관해. 그럼 지적서고, 자, 우리가 세종시청 있죠? 그 세종시청 가게 되면 관계자회 출입금지 그래서 뭐예요? 이런 식으로 하나의 뭐예요? 그 사무실에다, 사무실 마련해 놓고, 자, 여기다 뭐예요? 여기다 보관하는데, 우리가 이제 시험 문제, 이 출입구 있죠? 출입문? 이 출입문 있으면 출입문 이렇게 이제 문이 문짝이 이렇게 생겼을 거 아니에요? 문짝이 이렇게. 문이 이렇게 있을 거 아니에요? 지금. 근데 이제 작년 시험 문제 출입문에 대해서 문제가 나왔는데, 그러면, 분명 우리가 어떤 문을 보게 되면 이 바깥면 있죠? 바깥쪽 있죠? 바깥쪽이 철제예요. 철제. 에? 철제. 그 다음에 안쪽이 뭐예요? 안쪽이 철망으로 해서 자 철망으로 해서 뭐예요? 나방과 쥐들의 저기 때문에 쥐들 때문에 철망으로 해놓고 바깥쪽이 철문이죠? 이 바깥을 철망으로 하는 게 없어요. 안을 철망하지. 그죠? 그래서 작년 시험에 그 인간이 또 뭐라고 그 지적도를 임야도로 바꾸는 인간이 안쪽과 바깥쪽 그 단어만 바꾼 거예요. 뭐만 바꿨다고? 안 하고 바꿔. 그것만 바꾼 거예요. 어? 그래서 그렇게 시험 문제 냈는데 이 인간이 그 작년에 시험 문제 낸 인간이 죽었을 것 같아? 살아있을 것 같아? 살아있어. 아직도. 그러니까 올해도 또 그런 거 내니까 하여튼 올해 시험 볼 때는 뭐고 이게 왼쪽인지 오른쪽인지 안인지 바깥인지 그 다음에 뭐예요? 앞인지 뒤인지 그거 잘 보는데 그런 거 나오면 그거 눈여겨 잘 봐야 됩니다. 하여튼 그래서 지적서고 소관청에 영구히 보관한다, 영구히. 근데, 정보처리 시스템은 자기 디스크, 자기 탭에 보관하는 거죠? 이건 누가? 시 도지사나, 그 다음에 시장, 군수, 누가? 구청장이 뭐예요? 구청장이 어디에? 아, 지적 뭐예요? 지적 정보 관리 체계, 관리 체계 뭐예요? 체계에 영구히 뭐 한다는 게 보전한다. 근데 이제, 뭐는, 이 종이로 된 거는 뭐예요? 종이로 된 건 천재지변이나 만약에 세종시청이 화재가 나서 불에 타고 있으면 종이로 된 게 다 탈 수 있으니까 밖으로 빼내야 되겠죠? 우리가 그걸 뭘 한다는 게 반출이라고 한다. 뭐라고 얘기한다고? 반출이라고 한다. 반출. 이 반출이라는 단어가 나오게 되면 누구의 승인이 필요한지 시도지사 또는 뭐예요? 또는 누구 대도시 뭐예요? 대도시 시장에 뭐가 필요하다는 얘기니까 네, 승인이 필요하다. 승인. 자, 그래서 이 반출이 중요한 게 아니라 만약에 무슨 단어가 시도지사의 승인 나오면 딱 세 가지만 시도지사 승인이 있다. 그래서 우리가 반지축척이라고 외절 있어요. 무슨 축척이라고? 반지축척. 반출하고 뭐예요? 지번 변경하고 축척 변경할 때는 누구의 승인이 필요하다고? 시도지사나 대도지사의 승인이 필요하다고. 그래서 우리가 자 조금 이따 다시 보겠지만 이 지적공부를 뭐예요? 지적공부가 자 공부가 화제로 뭐 했다는 얘기예요. 몇이 됐다. 그래서 공부를 뭐 할 때는 복과죠? 복구라는 건 다시 만든다는 얘기죠. 그 지적공부를 복구할 때는 절차상 시, 도지사의 승인이 필요하다. 이게 틀린 말이야. 왜? 시, 도지사의 승인이라는 단어가 나오는 것은 꼭 앞에 보면 딱 몇 가지만, 세 가지만 나온다. 세 가지가. 그 세 가지가 뭐라고? 반출, 지번 변경,
축초 변경 이 세 가지만 나오지 아무 데나 나오면 안 된다는 게 그게 이런 시험 문제가 꼭 매년 뭐예요? 매년 한 문제에서 많게는 두 문제까지 나오니까 그거 꼭 기억해 주셔야 돼. 무조건 무슨 단어가 보이면 시도지사의 승인 보이면 뭐 앞에를 꼭 보라는 게 앞에를 봐서 자, 몇 가지만 나와야 된다고? 세 가지만, 반지축척만 나와야지. 딴 거 나오면 안 된다죠. 그러니까 예컨대 만약에 뭐예요? 또 시험 문제 나오기를 뭐예요? 자, 지적소관청은 토지 소유자가 뭐예요? 신청하지 아니해서 직권으로 뭐예요? 직권으로 그 자기네 관내 지역에 토지의 이동이 생겼는지 현재 뭐라고 사항을 뭐예요? 조사하는 계획을 뭐예요? 계획을 수립하는데 이 계획 수립 시에 시도지사의 뭐예요? 승인이 필요하다. 이거 나오면 안 된다는 게 왜 시도지사 승인 나오면 이게 뭐가 아니니까 바지 축척이 아니니까 무조건 나오면 안 된다고. 이해하시죠? 그러니까 항상 시도지사의 승인이 보이면 앞에 꼭 뭐만 나와야 돼요? 반출. 자, 그 다음에 뭐예요? 지번 변경. 그 다음에 뭐라고? 축척 변경. 이 세 가지만 나와야 되니까 꼭 기억합니다. 잊지 마시고. 근데 이 정보 처리 시스템에 의한 것은 대형 컴퓨터에 저장한다. 지적 정보까지 체계. 대형 컴퓨터에 저장하니까. 이건 뭐예요? 밖으로 반출이 필요 없죠? 왜? 대형 컴퓨터에 있는 거니까. 그래서 만약에 그 바이러스 먹어서 멸실되면 다시 뭐 해야 되니까? 복구해야 되니까. 그래서 복제해서 관리하는 누가? 국장 나오죠, 국장? 국토교통부 장관이. 자, 이렇게 국토교통부 장관이 뭐에 대해서? 이 지적공부에 대해서 복제해서 관리하는 자, 이 정보관리 체계를 뭐 한다는 게 이거? 구축한다. 그래서 이렇게 기억하자는 게 국토교통부 장관 지적공부 정보관리 체계 구축. 국장 지적공부 구축. 국장 지적공부 구축. 그렇게 기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거기 자, 요약집에 몇 페이지에 그 28페이지 쌍가리 2번 거기 28페이지 밑에 그 예외적인 반출 동그라미 반출 나오면 누구의 승인? 시도지사하고 대도지사의 승인이고 그 다음에 정보처리에 한 기록 적용된 공부 보시면 29페이지 위에 보존 나오죠? 누가 보존해요? 시도지사나 시장, 군수, 구청장이 지적 정보관리 체계에 대형 컴퓨터에 연구에 보존한다. 자, 연구에 보존한다. 그 다음에 거기 국장 동그라미 국장 동그라미 치시고 그 다음에 그 두 번째 줄에 그 지적 공부를 복제 지적 공부 국장 지적 공부 정보관리 체계 구축 동그라미 구축 자 구축 국토교통부 장관 지적 공부 구축이다. 그 다음에 지적 공부의 열람 및 등본 교부에서 차이점이 뭐냐 하게 되면 차이점은 이건 종이로 된 거니까 당이 종이로 된 거니까 종이로 된 걸 복원하고는 그 종이로 된 걸 띄고 싶으면 그 세종 시청이 10조까지 됩니다. 왜 등본 띄려면 근데 이건 대형 컴퓨터니까 정보관리 자 정보처리 시스템에서 저장된 것은 굳이 뭐예요? 굳이 꼭 뭐예요? 시청이나 도청이나 그 굳이 갈 필요 없다는 거예요. 어디 가도 돼 이거 읍면동장.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냐면 이 정보처리 시스템에서 저장된 이런 지적 공부를 등본을 교부 받으려면 누가 시도지사가 바쁘신 분이니까 누구한테 시장, 군수, 구청장이나 자 누구한테 가라는 게요? 읍면 뭐라고? 동장한테 가서 떼라 이제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뭐예요? 시도지사 자 시도지사 뭐예요? 시장 군수 구청장 있죠? 시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은 이 사람은 뭐하는 사람이고 보관하는 사람이고 그죠? 보관 그 다음에 자 등본을 교부하거나 열람하고 싶으면 등본 교부에 열람 싶으면 누가 하고 시장 군수 구청장이나 의문동장 있죠? 이 사람 뭐하는 사람인지 등본 교부하고 뭐 해주는 사람이라고 열람을 시켜주는 사람이다. 이제 그런 얘기. 그죠? 그래서 요 지금 뭐예요? 시도지사는 뭐만 하지? 이 보관만 하지? 뭐까지는 하지 않는다는 게. 교부 열람까지는 하지 않는다. 그 차이가 있죠? 그 차이는 한번 이해해 주셨죠. 그래서 여러분 거기 29페이지에 자, 2번 지적공부의 열람 및 등본 교부 했을 때 자, 거기 두 번째 칸 다만 정보처리 시스템을 통해서 기록 적용된 공부 있죠? 자, 그 지적도 임야들 제외된다. 공부를 열람하거나 등본을 발급받고자 하는 자는 자, 거기 세종시장, 시장군수구청장이나 읍면동장 출치세요. 누구라고? 읍면동장한테 떼어라. 읍면동장한테. 누구한테 가지 말고 시도지사한테 가지 말고 자, 여러분 충청도 도지사가 누구예요? 그 생각도 안 나죠? 그러니까 그 사람한테 가지 말라고 누구한테 가서 뛰라고 시장
시장군수구청장이나 여기 증촌동 있죠? 증촌동 뭐예요? 그 주민센터 가서 거기서 뛰라 그 얘기 지금. 자 그렇게 보시고 그다음에 자 그것만 보시고 수수료 보자. 수수료 수수료는 뭐예요? 수입 증지죠? 수입 증지예요. 그래서 왜? 자 증지 이게 나오니까 증지라고 하는 것은 수입 증지 이게 나오면 수입 증지하면 지으시니까 이게 지방세다 지방세. 지방세니까 항상 뭐예요? 자 지적공부상 등본교부에 연락하면 뭐예요? 증지하고 현금 낸다. 자 당연히 뭐예요? 증지 지으 지방세다 아니죠. 그다음 여러분 지적전산자료 이용 있죠? 그건 조그맣게 별표합니다. 자 이게 이제 법을 뭐예요? 법을 작년에 개정이 됐는데 시험 문제 한번 나올 때가 됐는데 시험 문제 안 나오고 있으니까 한 줄이라도 나오니까 봐주셔야 돼요. 그러면 자 제목이 뭐라고? 지적전산자료 전산자료에 대해서 이용에 관한 얘기다. 지적 전산자료 이용에 관한 얘기다. 그러면 이제 옛날에 승인 받았는데 지금 뭐로 바뀌었다는 얘기예요. 지금은 신청으로 바뀌었어요. 뭐로 바뀌었다고? 신청으로 바뀌었다. 신청하는데 단위가 뭐예요? 전국 단위 단위 자료를 신청하려면 누구한테? 국장, 국토, 교통부 장관. 자, 그다음에 뭐예요? 시도지사. 자, 누구한테까지? 지적 소관청, 이 세 사람한테 뭐예요? 세 사람 중에 한 사람한테 있죠? 또는 소관청에 신청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자, 시도 단위가 있어요. 시도 단위. 시도 단위. 그 시도 단위 자료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예요? 하나씩 빼야 되겠죠? 국장은 필요 없고, 시도지사하고 소관청 있고. 자, 시, 군구 단위 있죠? 자료입니다. 그러면, 자, 누구라고 이제, 소관청이다. 이거 필요 없고. 소관청이다. 자, 그래서 요 사람하고 빼고, 이 사람 빼고, 누구만 이제, 소관청이 하나씩 내려와야 되겠죠? 그래서 뭐만, 하나만 기억하자, 하나만. 무슨 단위는, 전국 단위는 누가 들어간다고? 국장에 들어간다, 이렇게. 전국 단위에 누가 들어간다? 국장에 들어간다, 보자. 그러니까 한마디로 우리가 이제 뭐예요? 우리가 이 공시지가는 전국에 대한 공시지가죠? 그 다음에 개별 공시지가는 그 지자체 시군구 공시지가죠? 그 다음에 삼각점에 대한 성과는 이 시도지사가, 자, 시도지사의 뭐예요? 자료입니다. 그다음에 그 다음에 자, 이 보조점하고 도군점은, 자, 이 시군구 자리.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그 자료 단위가 다 틀리다니, 자료 단위 틀리니까, 거기에 뭐 하려면, 신청하려면, 전국 단위는 뭐예요? 셋 중에 하나한테 신청하라는 거죠. 근데 이제 뭐예요? 자, 근데 심사를 받아야 돼. 왜냐면, 우리가 뭐예요? 우리가, 자, 토지 사기단 있죠? 이 토지 사기단 놈은, 사기단 놈은, 자, 우리나라 전국 모든 토지에 옛날에 일본놈이 폐망하고 일본놈이 땅을 갖고 있는 거 뭐예요? 가마구치, 마다다시 뭐 이런 식으로 그 대장상 일본놈 이름이 있어요. 그런 것만 누리고 그거 내 걸로 만들라고 그렇게 허심탄탄 그런 놈이 있어요. 그런 놈이 있으니까 그런 놈이 혹시 전산자를 이용해갖고 토지를 사기치진 않을까라는 염려가 있으니까 뭐라는 얘기니까 그 신청의 타당성, 적합성, 개인 사생활 침해하고 있죠? 침해. 왜 개인성에 침해가 있냐면, 옛날에는 뭐예요? 옛날에 첩제도가 있었고, 그 땅 주인이 뭐라고 첩한테 뭐 할 수도 있어. 토지를 줄 수도 있죠. 그런 게 있었죠. 그리고 돌아가시면 또 그 후손들이 뭐예요? 후손들이 막 그 땅 찾게 하면서 혹시라도 뭐예요? 그 우리 할아버지가 옛날에 또 혹시라도 첩한테 땅을 주지 않았나. 아, 그런 개인 세상을 침해하고 그런 게 있기 때문에 반드시 뭐가 필요하다는 게 이거. 심사라고 하는 게 필요하다는 게요. 자, 신청의 적합성, 타당성. 그래서 누구한테 관계, 중앙, 행정, 기관장한테 뭘 받으라는 얘기니까, 심사를 받으라, 이제 심사. 근데, 만약에 누가, 지방자치단체장이 뭐예요? 자, 누가 신청하는 거? 지방자치 뭐예요? 자치, 단체장이 뭐예요? 단체장이 신청할 때, 업무에 관련해서 신청할 때는 뭐예요? 심사할 필요 없다니. 왜? 지방자치단이 뭐예요? 자기네 관내, 자기 지자체, 자기 뭐예요? 도시를 뭐 하기 위해서, 더 뭐예요? 아름답게 꾸미기 위해서 뭐예요? 도로를 확충하고 뭐예요? 산에도 도로를 하기 위해서, 보니까, 자, 토지를 수용하는데, 그 소유권자한테 뭐예요? 보상금을 줘야 되는데, 토지 소유자가 누군지 모르겠어. 그럼 전산자를 이용해서 뭐예요? 소유권자를 찾을 수도 있고 그런 얘기니까. 자, 누가, 이 지방자치단체장의 업무에 관련해서 필요할 때는 굳이 뭐예요? 뭐 할 필요가 없다는 게 이거. 심사받을 필요가 없다는 게. 그 다음에, 내 땅을 내가 보겠다는데, 소유자라든가. 아니, 뭐예요? 이분이 돌아가시고 누가, 상속인도 뭐예요? 소유권자나 마찬가지니까. 이 사람 필요 없고. 그 다음에, 자,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한 개인정보를 제외한 거 있죠? 개인정보를 뭐예요? 개인정보
제외한 뭐예요? 제외한 경우는 굳이 뭐 하지 말으라는 얘기니까. 심사받지 말라는지 그 얘기 지금. 자, 그 다음에 뭐예요? 수수료 얘기가 나오는데, 이제 수수료 얘기인데, 여기서 수수료 중에서 이제 볼 게, 만약에 전국 단위를 국토교통부장한테 신청하죠? 그때는 이 사람은 중앙정부니까, 수입 증지는 아까 지읒이라 그랬으니까 이게 지방세죠? 국장한테 신청하면서 수수료 증진하면 안 되지. 이거 뭐라고? 수입, 뭐라는 얘기니까. 인지. 인지는 국세 개념이죠, 인지가. 인지, 그 다음에 뭐예요? 수입 증지. 그 다음에 뭐예요? 현금이다. 이 세 가지가 다 들어가요, 세 가지가. 항상 전산제료 이용은 무슨 단위가 있으니까, 전국 단위 다리가 있어도 국장이 들어가니까, 뭐가 더 들어간다는 게 이거. 인지가 들어간다. 인지 빠지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유일하게, 어디에서 수수료에서 뭐예요? 인지가 들어가는 게 뭐예요? 그 지정에서는 이 자 지적 전산들의 이용이 단죠. 그래서 거기 몇 페이지에 그 30페이지에 그 신청 절차 나오고 수수료 나오죠. 그 인지 동그라미 치고 뭐가 들어간다고? 인지 들어간다 보자 인지. 그다음에 지적 정보 전담 관리 기구 얘기 나오죠. 그래서 지적 정보 자 이렇게 지적 뭐예요? 지적 정보 전담 전담 뭐예요? 관리 기구를 뭐예요? 기구를 설치운영 사람이 누구냐? 누구라고 이거? 국토교통부 장관이다. 교통부 장관. 자, 그래서 우리가 국토교통부 장관이 시험 문제에 등장하는 게 여섯 가지가 있는데 그 여섯 가지 중에 우리가 다섯 가지를 외웠어요. 맨 처음에 모든 토지에 그다음에 뭐예요? 지적 제조사. 그 두 가지에다가 그다음에 여기 뭐예요? 여기. 자, 국토교통부 장관 지적 공부 구축. 지적공부 구축 국토교통부 장관 3개 그죠 3개 그 다음에 정국단위 전국 국토교통부 장관 4개 기구 국토교통부 장관 5개 자 그 6개는 그 오늘 끝에 시간에 저 측량할 때 이제 적부심사 얘기고 다시 모든 토지의 제조사 그 다음에 뭐라고 지적공부 뭐예요 구축 국토교통부 장관 지적공부 구축 국토교통부 장관 네 번째 전국단위 전국 국토교통부 장관 다섯 번째 기구구 설치운영 기구구 국토교통부 장관 그 이제 그게 나오면 누구라고 자 그 국토교통부 장관이다 그 시험 문제 이렇게 나왔어요 다음 중 지적 자 지적 전담 관리 기구를 설치 운영하는 사람이 누구냐 누구라고 국토교통부 장관이다 그럼 이제 그 한 두 번 나왔는데 뭐가 그 밑에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적 공부를 과세나 부동산 정책 자료 등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그 주민등록 전산자료 주자 동그라미 가족관계 등록 전산자료 가짜 동그라미 부동산 등기 전산자료 부자 동그라미 또는 공시지가 공짜 동그라미 그러면 그 앞자만 따면 뭐예요 주가 다음에 뭐예요 부공이죠 부공이란 말이 그건 어려우니까 그 공짜하고 부자를 바꾸면 주가 공부예요 주가 공부 무슨 공부라고 주가 공부다 아니에요 주가 공부 그러면 다음 국토교통부 장관은 자 전담관리기구를 설치하고 부동산 뭐예요? 부동산 전담관리기구를 설치하고 그 다음에 자, 그 지적공부의 과세나 정책자료에 따라서 다음 사항을 뭐예요? 관련청에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다음 중 그 자료가 아닌 것 같아서 문제가 이제 한 두 번 나왔는데 제목이 뭐라고 이거? 주가 공부죠? 근데 이제 오지선 대응으로 1번, 2번, 3번, 4번, 5번 그래놓고 또 하나를 주자했어요. 근데 암기는 뭐만 암기했는데 주가 공부라고 했는데 주자가 하나 더 들어갔죠? 이 주자가 두 개니까 헷갈리죠? 그래서 여기에서 말한 주자는 뭐라고 이거? 주민등록 뭐라고? 주민등록 전산자료야. 그 시험 문제에 주택 전산자료 이게 아니란 얘기예요. 주자라도 하나 기억하라, 주자라도. 주가 공부 중에 주자가 뭐라고? 주민, 주택이 아니라 뭐라고? 주민등록 전산자료다. 한번 참고로 보자, 참고로. 자, 그 다음에 5번의 부동산 종합 공부는 이거 별표합니다. 왜? 25회하고 27회 때 나왔는데 25회하고 27회 때 나왔는데 그러면 자 29회 때 작년에 나왔어야 되죠? 나왔어야 되는데 안 나왔어요. 안 나왔으니까 올해 혹시 나올지 모르니까 올해 시험 문제 나오게 되면 뭐예요? 딱 문제 유형은 두 가지다. 하나는 뭐예요? 하나는 다음 중 등록사항이 아닌 것은 이렇게 물어보거나 아니면 뭐예요? 부동산 종합공부에 관한 종합공부의 뭐예요? 보관과 관리에 관한 사항이다. 틀린 것 고르라 하게 되면 뭐예요? 그 정정사항에 대해서만 문제 나오니까 아예 자 공부할 시간이 없으니까 이 수업 시간에 수업 들으면서 자꾸 외우려고 노력을 해두셔야 돼요. 왜냐면 집에 가지 가서 이 공식부 공부하기가 쉽지 않아요. 공식부. 자 그래서 수업 시간에 계속 외우려고 합니다. 뭐라고? 부동산 뭐예요? 부동산 무슨 공부라고? 종합공부입니다.
이 부동산 종합 공부는 자, 이 부동산에 관련된 18가지의 뭐예요? 그 관련 뭐예요? 관련 사항들을 총 모아서 종합적인 뭐예요? 공부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자, 그럼 18가지 얘기니까 뭐예요? 근데 등기법에 관한 자료, 등기부에 관한 자료, 공간정보구 측면 아니면 건축법, 토지 이용 및 규제에 관한 법률에 의한 거, 부동산 가격 공시가 이런 거 이제 종합적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럼 당연히 부동산 얘기 나오니까 부동산은 뭐가 있어요? 부동산은 당연히 뭐예요? 토지가 있고, 그죠? 근데 뭐가 있고, 건물이 있고. 그 다음에, 자, 부동산에 뭐라고? 예, 가계에 관한 사항을 뭐예요? 가계에 관한 사항 알아야 되겠죠? 그래도 부동산이라는 단어가 보면 뭐가 떠올려야 된다고? 토지, 건물, 가격. 토지, 건물, 가격이다. 그러면 이제 세 개는 이제 왜 했다 싶고, 자, 일단 기본적으로, 자, 토지 이용 및 규제에 관한 법률이냐? 토지 이용 뭐예요? 계획 확인서 있죠? 이 토지 이용 계획 확인서는 어디에서만 이 토지 이용이란 단어는 종합권 공부에만 있어야지. 딴 데 나와 있으면 틀려요. 만약에 시험 문제 나와서 다음 중 지적 공부가 불에 타서 다시 만들자고 한다. 그 토지 표시에 관한 뭐예요? 복구 자료에 해당한 거, 않는 거 물어봤어요. 이게 답이에요. 이건 뭐예요? 이거는 부동산 종합 공부의 등록상이지. 뭐 복구 자료에 쓰는 것도 아니다. 그 얘기예요, 지금. 그러니까 절대 무슨 단어가 내 눈에 띄면 토지 이용이란 단어가 눈에 띄는데 이용이란 단어는 어디에만 있어야 된다고? 종합공부에만 들어가 있어야지. 딴 데 나와 있으면 다른 데서 시험 문제 나오게 되면 자 다른 파트에서 시험 문제 나오면 무조건 틀린 말입니다. 어? 자 그 다음에 이제 뭐예요? 그 다음에 자 마지막에 이제 뭐냐면 다음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동산 등기법에 자 부동산 등기법에 등기법이니까 뭐예요? 권리 관한 사항이죠? 이 등기법의 권리사항입니다. 그래서 몇 가지? 이 다섯 가지니까 토지 표시 및 뭐라고? 토지 표시 및 소유자 표시. 자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토지 표시 및 자 그 다음에 소유자. 그 다음에 뭐예요? 건물 표시 및 자 건물 표시 및 뭐라고? 소유자. 자 그 다음에 부동산 가격 공시에 관한 법률에 의한 부동산 가격. 자 몇 가지가 있다고? 다섯 가지가 있으니까 자 머릿속에 부동산 종합공부 부동산 하면 토지 건물 가격 토지 건물 가격 토지 이용 계획 확인서 그 다음에 뭐예요? 등기법에 의한 권리사항 이 표시사항이라고 등기법인데 권리사항이라 안 하고 표시사항이라면 틀리겠죠? 그래서 항상 등기법에 의한 권리사항이다 그렇게 보자 자 그렇게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그래서 거기 31페이지 자 31페이지에 거기 그 위에 자 그 중간에 등록상 토지 표시와 소유자, 건물 표시와 소유자, 토지 이용 및 규제에 관한 사항에서 토지 그 출시돼 토지 이용 계획 확인서, 그다음에 뭐에 관한 사항, 부동산 가격에 관한 사항, 그다음에 맨 끝에 그 박스 열고 부동산 등기법에 따른 부동산의 뭐에 권리에 관한 동그라미 권리 표시면 틀려요 권리. 그다음에 자 그게 문제 안 나오면 뭐예요? 그게 문제 안 나오면 다음 중 뭐예요? 부동산 종합 공부에 자, 관리에 관한 사항 좀 틀린 거 돼서, 맨 열람 및 발급과 등본사항, 맨 위에 보세요, 맨 위에. 뭐라고? 관리 및 운영 중에서, 거기 두 번째. 자, 그 동그라미, 지적소관청원 동그라미. 종합공부 동그라미. 자, 부동산 종합공부를 연구히 보존해야 하며, 부동산 종합공부의 멸실 또는 훼손을 대비해서 이를 별도로 복제해서 관리하는 그 정보관리 체계를 구축한다, 구축 동그라미. 자, 비교해보자. 자 여기서 말하는 것은 누가 자 이 지적 공부를 구축하는 건 누구라고 이거 국장이죠. 근데 부동산 종합 공부를 구축하는 건 누구라 했어요 이거 지적소관청이다. 그게 차이 있죠. 그래서 지적 공부를 구축하는 것은 국장. 지적 공부를 구축하는 건 누구 국장. 그다음에 이 부동산 종합 공부를 구축하는 건 뭐예요? 그 지적소관청이니까 그런 차이가 있다. 자. 그 밑에 이제 자 그 밑에 맨 아래로 내려와서 아 거기 내 아니 거기 그 밑에 내려와서 이제 열람 발굴과 등본상 있죠. 그래서 여기 두 자 첫 번째 점을 보면 자 맨 31페이지 맨 아래 자 열람 발굴과 등록상의 정정 부동산 종합공부를 열람하거나 부동산 종합공부의 기록상의 전부 또는 일부에 관한 증명서를 발급받고자 한다는 출시생. 지적소관청이나 읍면동자한테 신청할 수 있다 써있죠? 그러니까 자 적어도 뭐라고 이렇게 자 이런 식으로 지적공부를 교부하고 뭐하는 것도 열람하는 것도 누가 들어가 있고 읍면동자에 들어가죠? 그러니까 자 일반적으로 뭐예요? 자 이 공부에 대해서 뭐에 대해서
공부에 대해서는 항상 열랑과 교부를 하려면 누구한테 읍면 동장한테 가서 뛸 수도 있다. 이렇게 그렇게 보자.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그다음에 중요한 게 이제 거기 몇 번째 맨 아래에서 맨 아래 보시면 거기 이렇게 써 있어요. 자, 세 번째 점에 부동산 종합공부의 등록상의 정정에 관해서는 토지 표시와 소유권에 관한 사항은 지적공부의 등록상의 정정과 같이 소유자의 신청에 한 경우와 소관청의 직권을 가능하다 써놨죠? 그 다만 줄치세요, 다만. 다만 줄쳐보시면 그렇게 써있어요. 다만, 지적소관청은 이 법 이외의 불일치 등록사항에 대해서는 자, 각호 등록사항에 관련되는 기관장에게 그 내용을 통제해서 등록사항을 정정을 요청할 수 있다 써놨죠? 이제 시험지 이렇게 나왔어요. 뭐라고? 자, 분명 보세요. 여기 지금 이 다섯 가지 중에서 요 네 가지는 이것만 뭐예요? 이것만 이 공간공부에 관한 얘기예요. 이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관한 건 요것뿐이 없어요. 자, 이건 뭐라고? 건축법이고 이건 부동산 가격 및 공시에 관한 법률이고 어? 자, 이건 토지용 및 규제에 관한 법률이고 이건 등기법이에요. 그러면 이거는 뭐예요? 이 네 가지는 자, 소관청이 함부로 건들면 안 돼. 이게 만약에 등록상이 처음부터 잘못됐다면 이 관할청에 뭐예요? 관할청에 고쳐달라고 요청해야지 이걸 직권으로 고친다는 게 말이 안 돼요. 직권으로 고칠 수 있는 건 뭐뿐이 없다는 게 이거. 토지 표시와 소유권 사항뿐이지 이걸 만들어. 그러니까 만약에 시험 문제 나와서 부동산 종합공부의 등록사항을 정정할 때는 소관청이 직권으로 정정한 다음에 관련청에 그 사실을 통지한다. X다. 큰일 난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러니까 정정사항이 있으면 이 관할청에 있죠. 관할청에 뭐 해달라고? 고쳐달라고 정정을 뭐 한다는 게 이거. 정정을 요청하는 것이지 함부로 뭐 하면 안 된다는 얘기니까. 고치면 안 된다. 무슨 말 이해하시죠? 이제 그렇게 보자. 자,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넘기세요. 자, 넘기시면 거기 32페이지 지적공부의 복구 나오죠? 복구가 나오는데 이 복구에 관련돼서는 별표를 조그맣게 합니다. 28이 나왔는데 조그맣게 해주시고 그러면 우리가 이제 먼저 이 복구 시험 문제 나오면 그 법에 나온 내용이 중요한 게 아니라 법에 규정해 놓지 않은 것이 시험 문제 나요. 아는 걸. 그럼 우리가 자, 이 복구를 할 때는 자, 이렇게 복구를 할 때는 일단 기본적으로 먼저 꼭 답이라고 생각하고 암기할 사항이 뭐냐면 절대 누가 신청하지 않는다. 토지 소유자가 뭐 하지 않는다는 게 이거. 신청하지 않는다. 이게 일단 먼저 이해해 두자. 신청하지 않는다. 그럼 거기 의의를 읽어 보면 의의가 이렇게 써 있어요. 지적 공부가 천재지변이나 기타 원인으로 멸실된 경우에 멸실 당시의 지적 공부와 가장 부합되는 자료에 따라 복구 등록 관련계 자료에 따라 지체 없이 이를 뭐예요? 복구한다 써 있죠? 지체 없이 이를 복구한다. 지체 없이. 그러니까 지체 없이 동그라미. 근데 지체 없이 소관청이나 시도이사가 복구를 하는 거지. 누가? 자, 토지 소유자한테 복구 신청하도록 통제한다. 이거 말도 안 되죠? 지체 없이 해야 되지. 그거를 뭐예요? 그 소유자한테 신청하도록 뭐예요? 통제할 그런 거 없어요. 뭐 한다고? 지체 없이 해야 된다. 지체 없이. 그래서 이 법을 해석을 해서 어떤 또 뭐예요? 어떤 자 죽어도 시원찮은 놈이 문제를 냈다는 게 뭐라고? 복구하도록 신청한다. 이게 말도 안 돼. 통제한다. 말도 안 돼요. 절대 누가 신청하지 않는다? 소유자가 신청하지 않는다. 소유자가 신청해야 된다. 그런 뜻이 나니까. 응? 그 다음에 그 시험 문제 답으로 나왔던 게 그 답 맨 밑에 그 쌍가로사 한번 복구 절차 맨 밑에 보세요. 주의사항 그랬죠? 거기 뭐라고? 시도지사 또는 대도지사의 승인이 필요하다. 국토교통장관이 승인이 필요하다. 그런 얘기 나면 안 된다는 게요. 절대 그런 뭐예요? 승인 제도가 있다 없다. 절대 복구는 뭐가 없다? 승인 절차가 있다 없다. 승인 절차라고 하는 것은 없다. 그래서 시도지사의 승인은 뭐예요? 승인은 딱 몇 가지만? 세 가지만. 그 세 가지가 뭐라 했어요? 반출, 지번 변경, 뭐라고? 축적 변경. 그때만 승인 받는 거지. 이 공부를 복구할 때 승인 받는다, 안 받는다, 이거. 그런 거 필요 없다는 거죠. 그 다음에 국토교통부 장관 승인 자체는 말이 안 돼. 그런 거 없어요. 우리 법에는. 절대 승인은 누구만 승인하는데? 시도지사하고 대도지사장만 승인하는데 그 승인받는 건 몇 가지뿐이 없다고? 세 가지뿐이 없다. 세 가지. 그런 게 없다. 그거부터 답으로 나온 것도 먼저 이해해 두지 않죠. 그럼 만약에 복구를 할 때 자 이렇게 뭐예요? 토지대장이 뭐예요? 화재로 이렇게 불이 탔다는 게 이렇게 불이 탔어요. 자 화재로 뭐가 됐다? 화재로 불이 났다는 게 불이 탔어요. 그 화재로 불이 탔으면 만약에 대장의 오른쪽에는 누가 소유권자가 등록돼 있고 소유권자가 그 다음에 왼쪽에 뭐예요? 토지표의사항 충청도 지번이 100이고
답이고 면적이 500이라고 이렇게 등록돼 있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 만약에 이건 분리됐으면 다시 만들어야 되니까 이 소유자 표시, 이 소유자 표시를 다시 뭐 하려면, 복구를 하려면 당연히 뭐예요? 미등기 상태라면, 무슨 상태라면? 미등기 상태라면 뭐예요? 미등기 상태라면 두 사람 사이에 다툼이 있으면 네가 진정한 소유권자라는 걸 뭐예요? 자, 밝혀갖고 뭘 가지고? 이 판결서 가지고 와서 뭐예요? 소유권을 밝혀라니, 판결서. 근데 자, 만약에 뭐예요? 등기부가 있는 기등기라면 뭘 가져오라는 게 이거? 등기부 가서 네가 소유권자를 밝혀라는 거죠. 근데 자, 만약에 뭐예요? 이 토지 표시 사항 있죠? 이 토지 표시 사항에 대해서 다시 이게 불에 타서 없어져서 다시 만들려면 예, 자, 그 토지 표시 복구 자료가 아닌 거, 인거는 절대 안 넣어요. 아닌 것만 나오죠. 인거는 뭐, 인거는 당연히 토지동 정계결에서 지적공부의 등본이라든가 자, 그런 자료가 있는데 아닌 거 시험 문제 나와서 아닌 거. 아닌 거 나와서 답으로 나왔던 게 두 가지가 대표적인 거예요. 그 아까 뭐라 했어요? 이거 토지 이용 괴 확인서 있죠? 이런 것은 뭐가 아니라는 게 이런 것은 복구 자료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 그다음 지적 측량 뭐예요? 수행 계획서 있죠? 수행 계획서. 이거 뭐가 아니라는 게 복구 자료가 아니에요. 잘 보세요. 지적 측량 수행 계획서는 측량을 한 거예요. 앞으로 하겠다는 거예요. 계획서. 앞으로 측량하겠다는 거죠. 그럼 만약에 도면이 불에 탔으면 측량을 해갖고 결과 측량 성과도 갖고 복구를 해야지 측량을 하겠다는 거 갖고 복구한다는 게 말이 안 되지. 그러니까 이거는 뭐가 아니라는 얘기니까 토지 표시한 복구 자료가 아니다. 복구 자료가 이런 게 복구 자료가 아닌 게 답으로 나왔으니까 인거는 잘 안 나오니까 답으로 잘 안 나니까 아닌 거라든 답으로 나왔던 거는 이해만 해주자니까 복구 자료가 아닌 게 뭐냐죠. 그다음에 이제 불에 탔으니까 다시 만들어야 되죠. 그럼 우리가 자 지금 이제 자 이 지적 공부 자 우리가 이제 보통 보게 되면 자 앞에서 이제 지금 지적 공부 복구 제목이 있어요. 지적 공부에 뭐예요? 공부 복구가 있고 그다음에 신계 등록 그다음에 이제 자 다음 시간에 이제 토지등 배울 거니까 등록 전환. 토지 분할, 토지 합병, 그 다음에 지목 변경. 자, 그 다음에, 자, 바다로 된 등록 말소. 자, 그 다음에 축적 변경. 자, 그 다음에 등록 사항의 정정. 자, 이런 거, 이 목차 자체가 이게 다 시험 문제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 중에서 이렇게 나왔는데 그러면 이 중에서 다음 중 측량 대상이 아닌 것 하게 되면 뭐하고 뭐는 합병하고 지목변경 측량 안 하죠? 그러면 나머지 여기 복구 신규 등록 등록 전환 분할 등록 사항의 정정 축적 변경 이런 건 다 뭐 한다는 얘기니까 다 측량을 하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 머릿속에 외울 때 측량하는 거 외우고 측량 안 하는 것까지 다 외워야 돼요. 안 하는 것만 두 개 외우면 돼요. 안 하는 것만 두 개 하면 되죠? 그래야지 이제 머리를 왜 개조를 해야 되는지 바꿔야 되는지 그걸 그 눈치채라니 그거를 어떻게 그걸 하는 것까지 안 할 거야 다 왜냐 그러면 만약에 물어봐서 그 지적공부 복구할 때 측량하냐고 물어보면 해야 안 해요 그냥 하는 거야 생각하지 마라 이 눈동자를 머리로 이마로 올리지 마라 이마로 올리면 뭐하고 있는 거야 지금 생각하는 거니까 생각할 시간이 없다니까 그냥 뭐만 안 하는 거니까 합병하고 그러니까 축적변경을 측량을 왜 하는지도 몰라 그냥 뭐 하는 거야 측량하는 거야 왜? 뭐만 안 하니까 합병하고 뭐 이것만 안 하니까 무슨 말 이해하시죠? 그래요. 그러니까 볼 때마다 그냥 볼 때마다 무조건 물어보면 뭐만 머릿속에 기억하고 합병하고 지목변경만 측량하지 않는구나 시험 문제 나오는 그 기본 대상 중에서 그 생각하는 게 그러니까 당연히 뭐 하니까 측량하니까 측량을 당연히 하니까 뭐예요? 여기 불에 탔으니까 땅만 남았으니까 이 면적을 측량해서 뭐예요? 다시 만들어야 되니까 그럼 어디에다가 시군구 게시판에다가 이렇게 시군구 게시판이나 뭐예요? 자 어디에다가 홈페이지에다가 며칠 이상을 15일 이상 뭐 한다는 게 이거 게시를 하니까 와서 바라는 게 그러면 이 갑이라는 사람이 옛날에 내 토지 대장이 있을 때는 면적이 500인데 왜 450분이 안 되느냐라고 이 게시판에 게시한 걸 보니까 왜 450만 분이 안 되냐고라고 뭐 한다는 게니까. 이의신청 이의제기 하라는 이의제기 신청 그 다음에 이제 복구한다 자 조사하고 조사서 작성하고 뭐예요 복구 측량하고 그 다음에 거기 32페이지 그
그래서 쌍가리본 복구자료 그래서 토지 표시에 관한 사항은 이러이러 지적공부 등본 측량 결과도 있죠. 토지 등 정리해 있죠. 이거 외울 거 없어요. 외울 거 없고 아닌 거 이렇게 문제 나왔던 거 자 보시고 그다음에 소유권에 관한 사항은 뭐예요? 등기부라 뭐라고 법원의 확정 판결 등기부는 자 등기부가 있는 거 그다음에 뭐예요? 법원의 판결은 뭐예요? 미등기일 때 근데 복구 절차 그래서 조사하고 조사도 작성하고 측량하죠. 게시판에 어디에다가 시군구 게시판에다가 뭐예요? 며칠 이상 15일 이상 자 억울한 사람이 인청하고 이제 복구한다죠. 주의 줄치세 지적 자 시도지사나 대도지사의 승인이나 국장의 승인을 받는다 안 받는다 이거 안 받는다 그죠 안 받는다 그렇게 보죠. 자 그래서 뭐예요? 그래서 거기 그 어디에 여러 문제 몇 번에는 그 3번에 자 문제 3번 보겠습니다. 문제 3번 보시면 자 다음의 지적에 관한 사항 중 틀린 것에 대해서 거기 국장 나오죠? 국토교통부 장관 나오면 국장 바로 밑에 그 지적공부 동그라미 국토교통부 장관 지적공부 맨 끝에 뭐라고 구축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 국장 동그라미 국장 동그라미 자 그 다음에 거기 맨 뒤에 뭐라고 관리기구 기구 자 기구 국토교통부 장관 그 다음에 3번 보시면 3번이 왜 틀린 것 같아요 3번이 3번을 보세요 3번이 왜 틀린 것 같아요 얘기를 해. 난 안 쳐다봐도 돼. 그냥 얘기를 해. 얘기를 해. 거기 승인이란 단어가 나오면 안 되지. 무슨 단어 나오면 안 된다고? 승인이란 단어가 나오면 안 돼. 왜? 승인은 누구 승인뿐이 없어. 시도지사 승인뿐이 없다니까. 절대 뭘 받, 이 승인이 아니야. 이제 뭐로 받겠으니까. 신청하는 거야, 신청. 그 전산자료 이용은 뭐라고? 승인 나오면 안 돼. 이제 신청으로 받겠다. 이해하셨죠? 자, 승인이 아니라 뭐라고? 신청해, 신청. 그 다음에 거기, 자, 4번, 전국단위 전산들 이용할 때는 그 국장 나왔죠? 전국단위 전국 국토교통부 장관 시도지사 소관청에 신청할 때는 국장이 들어왔으니까 뭐가 들어와야 돼, 이거? 인지가 들어간다. 뭐가 들어간다고? 인지가 들어간다. 그 다음에 5번은 지적공부에 복구 시 복구하자는 토지 표시를 복구 전에 어디에다가? 복구 전에. 그러니까 전이죠, 전 동그라미. 복구 전이죠? 거기 전을 모르고 고쳐놓으면 틀려야 이제. 그 후로 오시면 안 된다니까. 복구 후에 하면 말도 안 되는 얘기지. 복구 전에 해야지. 게시를 복구 전에 해야지. 그 복구는 맨 나중에 하는 거니까. 복구 전이다 하니까. 후가 아니라. 그 복구 전에 시군구 게시판에 인터넷 표 중에 며칠 이상을 15일 이상 게시한다. 그죠? 그러니까 왠지 그 쪼잔한 인간이 맨날 고쳐도 그런 것만 고치니까 그런 걸 눈여겨 잘 봐야 된다니까. 전인지 훈지 전이다. 자, 그 다음에 4번 문제는 뭐예요? 그 부동산 조건부 등록상에 해당하지 않는 걸 했죠? 부동산 종합공부니까 1번 토지 표시 소유권, 토지 표시 2번 건축물 표시, 3번에 뭐라고 토지 용미 규제에 관한 사항, 그게 토지 등 계획 확인서, 그 4번이 답이죠? 왜? 5번은 가격이니까. 그 보상이란 말은 없었죠? 그게 답이다. 자, 그 다음에 조금 쉬었다 하겠습니다.